있어요, 여러분. 깜짝이암 챌린지. 그거 했다가 실패했거든요. 깜짝이암 챌린지를 실패했어요. 하지만 저는 끝까지 할 거예요. 왜냐? 집에서 편안하게 할 수 있고 이제 그런 식으로 찍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도 이제 동참해 주시고 또 재밌는 그런 거니까 다들 재밌게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말 하려고 켰어요. 네. 이 말 하려고 이 말 하려고 켰으니까 전 이만 가볼게요. 네. 죄송합니다. 아무튼 편하게 찍을 수 있으니까 태그를 해가지고 깜짝이암 챌린지 이걸 한번 동참을 해보세요. 동참. 네. 아시겠죠? 다 이렇게 찍어가지고 핸드폰 이렇게 들고 아니 그래가지고 아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태그 해주시면은 제가 리포스트 한번 해볼게요. 아시겠죠? 오케이? 모든 여러분, 모든 글로벌하게 다 동참을 해주세요. 아시겠죠? 재밌잖아요. 저도 이제 가끔 제 그 찍은 거 보고 약간 현타올 때도 있고 약간 웃길 때도 있고 웃기다가도 아 왜 이렇게 못생겼지? 이러다가도 못생긴 게 재미가 될 수 있으니까 오케이? 다 오케이 했어. 오케이 했으니까 지금 바로 당장 시작해. 이렇게 핸드폰 들고 예를 들어서 막 노래 듣고 있어. 좋다 이거. 자이스! 이런 거 지금 바로 하시는 거예요. 오케이 하신 분 다 닉네임 다 기억하고 있으니까 바로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오케이 오케이 지금 바로 하세요. 지금 라방 나가시고 바로 해주세요. 뭐 갑자기 운동을 하고 있다가 네, 운동하는 척 하다가 아이씨 이런 거 여기까지 날라가주는 센스 그 정도 아파씨 네 그 정도로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나도 오케이? 나도 오케이야? 아시겠죠? 여러분 오늘 기대하겠습니다. 박음력 연기 잘해요 저. 여러분 다 방법은 다 알려줬잖아요. 이렇게 막 오늘 뭐하지? 요정도로만 웃기게 여러분들 웃기게 한번 좀 웃겨줘요. 배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예. 네. 이렇게 컴퓨터 하고 있다가 이게 옆에 카메라가 있어. 컴퓨터 하고 있다가 아이 이러는데 막 이렇게 넘어지고 막 이런 거 이런 리액션 한번 부탁드릴게요.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은 다 동참한다고 하셨으니까 기대를 하고 인스타를 한번 DM을 딱 보겠습니다. 연기로 다 되시니까 아시겠죠? 바로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은 잠깐 킨 거예요. 잠깐 그러니까 바로 한번 도전해보세요. 도전하실 거예요? 하면은 도전한다 안한다 오케이 라고 해주세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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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컴온 컴온 아니에요.
깜짝이암 챌린지 바로 시작해주세요. 안 돼요? 아, 이제 라방 안 할 거예요. 이제 라방 안 할 거고 바로 끌려고 방금 잠깐 킨 거고, 여러분들이 오케이 챌린지를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려고 이렇게 연락을 라방 켰어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여기 있으신 분들은 다 이거 다 동영상 카메라 있잖아요. 카메라 있으니까 여기 카메라 이렇게 한 손 이렇게 딱 하고 있고. 어씨 오늘 뭐하지? 아니 그러니까 막 그게 잘 안 되더라고. 이런 거 다 찍은 걸로 다 찍어야 돼요. 오늘 다 찍어서 올려주세요. 아시겠어요? 예. 네. 꺼야 돼요. 오늘 좀 스케줄이 빡빡해서. 예. 네. 쏘리 암소 쏘리 버달려고 다 거짓말. 그러니까 다 이분들 33명 다 찍으셔서 올려주세요. 제가 리포스트 바로 할게요. 컴온! 지금은 집입니다. 집이지만 저는 바빠요. 아시다시피 이제 앨범이 나오기 때문에 다들 동참한다는 걸로 알고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색깔로 오케이 챌린지를, 아 오케이 챌린지란다. 예. 설명 못 들었어, 살러? 그래, 그 깜짝이암 챌린지라고 있어. 만약에 이게 핸드폰이야. 핸드폰인데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가 뭐 갑자기 씻을 때나 이렇게 딱 이런 거 놀라는 거. 그 깜짝이암 챌린지 라고 샵 해시태그 깜짝이암 챌린지 한 다음에 저를 태그해 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널리 퍼뜨려 줄게요. 그렇지 다 해봐. 재밌으니까 하는 거지. 나도 집에 있으면 심심하잖아. 아시겠죠? 예. 지금 다 하시는 거예요. 여기 있으신 분들은. 해시태그 깜짝이암. 그렇게만 해도 돼요. 그렇게만 해가지고 태그를 해주세요. 아직도 태그가 안 오네. 이 라방 끄면은 태그 많이 오겠지? 무서워요? 비공개예요? 자신을 공개하면서 살아야죠. 약간 좀 프리하게. 씨. 깜첼 좋다.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해시태그 깜짝이암 챌린지 해가지고 저한테 이제 저를 태그를 해가지고 스토리를 올려주세요. 그럼 제가 이제 꼭 볼게요. 예. 네. 컴온! 다 해주세요 여러분. 저는 이제 지금 몇 시야? 시기가 없네. 아무튼 저는 이제 가봐야 될 시간이 됐어요. 예. 그래가지고 예. 다음에 DM이 터지듯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기대는 많이 할게요. 그래서 웃겨주세요. 웃겨주고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씨. 50분까지만 들었어요? 설명? 자, 마지막 설명 갈게요. 마지막 설명 이제
라방 끝나니까 어. 자, 마지막 설명. 자, 카메라 여기 있어. 여기 카메라 여기 있어요. 여기 있는데 뭐 샤워해도 되고 뭐 음악을 뭐 틀고 있다가 갑자기 도찰당한 느낌으로 이렇게 보면서 아! 이렇게 놀라는 깜짝이암 챌린지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카메라 들고 다 같이 찍어봐요. 잠옷을 입든 뭐 깨댕이를 벗든 뭐 못생겼든 못생기면 뭐 어떻습니까? 저도 이렇게 살아가는데 예. 저도 이렇게 살아가니까 다 같이 웃으면서 살아가요. 예. 다 하실 거죠? 지금 라방 끄면은 바로 다 하셔야 돼요. 아, 예, 예, 피처링 곡 따네요. 어, 그런 포부 좋고. 그런, 어, 암튼, 진짜 저도 깜짝이암 챌린지를 정말 많이 찍어봤지만 안 올린 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힘을 보태주시면 저도 깜짝이암 챌린지 좀 많이 올려드릴게요.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바이바이. 바이. 다 해주세요. 믿겠습니다. 파장.